안녕하세요. 군가시망농장입니다. 오늘은 저 고추를 딴 거를 지금 심을 때 땄는데 따고 있으면 봐도 지금은 먼저 세척을 하기 위해서 세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추 세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고추는 약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탄저병약, 담배나방, 살충제. 팔균제, 살충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즘 무릎병약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것도 팔균제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비가 자주 오니까 약이 쉽게 떠내려가지 말라, 쉽게 내려가지 말라고 전착제라고 있어요. 전착제라는 것은 약이 딱 붙어서 잘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비가 오면은 금방 약균이 쉽게 내려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착제를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닦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안 닦아져요. 이 물로만 씻으면 잘안 닦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했는데, 그 식초를 사용합니다. 식초를 사용해가지고, 고추를 닦으면은, 굉장히 아주 잘 닦여요. 농약 묻은 게잘 닦이는데, 한번 그큰 통에다가, 식초를 붓고, 이거를 한 10분간 담궈놔요. 그냥 그래 이 물에다 푹 담궈놨다가 버물거려가지고 식초 물에서 이제 꺼내서 깨끗한 물로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물에다만 훌쩍훌쩍 씻어가지고는 농약이 잘안 떠내려가요. 이 고추라는 게 굉장히 농약을 많이 하는 그러한 작물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비가 오기 때문에 더 많이 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뭐 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뭐 3, 4일에 한 번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추는 뭐 농약 범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약 범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중에서 뭐 건고추들도 많이 사가는데 정말 그 건고추에 제대로 닦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고추를 다른 농장에 가봤는데 거기 이제 건조기가 많으니까 그 동네 할머니가 고추를 따가지고 좀 말려달라고 가져왔어요. 말려달라고 가져왔는데 따가지고 하나도 씻지도 않고 그냥 말려달라고 가져왔더라고요. 농약 범벅된 건데 그거를 본인이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약 범벅된 거 본인이 분명히 아니까 본인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냐? 그뭐 주변의 사람들이 먹겠죠. 주변에서 그 고추를 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농약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추는 정말 건고추 살때 홍고추 사는 분들은 괜찮아요. 홍고추 자기가 먹을 것 사가지고 와서 잘 자기가 먹을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하거든요. 근데 그팔 것들은 팔 것들은 이 세척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농약이 씻겨 나가야 돼요. 양조식초를 여기 보면 오이 양파 뭐 피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아마 닦는데 이걸로 닦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식초를 그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먼저 받고 여기다가 식초를 부어요. 한병 가지고 두번 나눠서 씁니다.
찬물에 고추를 풉니다. 아하, 이거 청양고추나 이거 다 돌아. 청양고추 이거 담아야 돼 다시. 하지만 이거 청양고추를 잘못 뽑어. 식초를 담은 물에다가 이거를 고추를 넣고 완전 담궈놔야 돼요. 쭉 담궈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이거를 누수에서 완전 담궜다가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이쪽에다 해가지고 씻어서 4단계 걸쳐서 이제 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져내면 되는 겁니다. 식초 물에 담근 거를 식초 아니 내가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건져내. 내가 할게. 됐어 이제. 됐어. 여기 깬 거지. 식초 물에다. 그리고 뽑은 거는 건져내. 거기 버리가 뒤에다 갖다 부어야 돼. 이게 물컹거리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미정 씨 요즘 잘 먹었나 보다. 몸이 보통이 아닌데. 어머니. 뭘 그렇게 잘 먹었어? 잘 못 먹었어요. 맛있는 것만 먹었나 본데. 잘 못 먹었어요. 라면. 근데 몸이 이렇게 좋아. 라면. 응? 라면만 먹어요. 라면 먹었는데 몸이 그렇게 좋아? 그렇죠. 밤에 뭐. 그 썩은 것들로 골라내. 밤에 라면을 많이 먹어요. 할머니 그렇죠? 물 더 넣어야 돼. 물. 아,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쪽에. 아니, 저도 쳐 나오란 말이야. 이쪽으로 쳐. 이거 다 내려 끝나고. 아니, 점심 먹으러 가요. 저희가 다 해고. 예? 다 해고. 할머니, 뭐 먹으라뇨? 그때 거기가? 오리? 아이, 몰라. 싫어? 오리 싫어? 네가 사주는 대로 가나. 아니, 삼촌님! 사장님이 운전하잖아, 운전. 차가 우선이지. 아유, 눈 시원하네? 사장님 가야지, 안 가? 찬물로 하니까 이거 이제 지하 분물이니까 시원해지. 그냥 아니, 그 사장님 만대로 가야지. 그물에 충분히 담궜으니까 이제 끄집어내. 사장님 만난 거 봐. 아니, 사장님이 가야지, 운전하는 사장님이 하니까. 어우, 고추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 또 고추가 좋아? 뭘 해야 됩니다. 물 버려야 돼, 또.
잘 씻어요. 네. 얼마나 더 잘 씻어요, 이렇게? 아이, 잘 씻어야지. 먹는 거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돼.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할머니, 날 잘 씻어요. 응. 이거 팔아갖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 네. 그래, 미장에 오줘서. 그래요? 그만, 그만 담으셔. 네. 잘 받은 미장에 오줘서. 살 빠진 건데. 어제 먼저 흘리고. 살 빠졌어? 할머니, 나 살 빠진 건데. 얼마나 빠졌어? 몰라요. 아무튼 살 빠진 건데. 살 빠진 건데. 그. 좋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쓰고 오래 두면 못 써, 이거. 이제 안 땡겨, 나 진짜 안 써놔. 한번 빠지면. 됐어. 됐어요. 가... 또 버티는 거야? 이렇게? 응. 거, 거기 위에다, 위에다. 아, 되는데. 아니,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건 따로 해도 저거. 아니 저거만 따로요. 네. 그건 그냥 뭐 이건 그냥 뭐 그냥 치거나. 됐어. 만지지 마. 맞아. 됐어.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 넣어. 아, 설정온도 55도로 해가지고, 3일간, 73시간을 양쪽에 이렇게 이제 온도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3일이면 다 말릅니다. 아, 이상으로. 홍가시망 농장에서 장마철에 고추 세척하는 과정과 지금 건조기 놓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